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2, 3년 사이에 대기업의 24%, 중소기업의 17.9%가 고졸 채용을 늘렸다고 답했습니다. 고졸 취업자의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4.2%가 2, 3년 전 취업 인력에 비해 향상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졸 사원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대졸자와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곳이 응답기업의 57.7%, 초봉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을 개선한다는 회사가 46.8%, 공채 전형에서 학력을 철폐한다는 기업이 44.5%로 나타났습니다. 고졸 사원의 임금이 대졸 직원 초임에 도달하는데 평균 3.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대졸 사원과의 학력 차이에 따른 임금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